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국내선 항공 300여 편 운항이 취소됐습니다. 일부 고속철마저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.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공항 관계자가 활주로에선 여객기 바퀴를 바닥에 단단히 고정합니다. 전광판엔 결항을 알리는 빨간 글씨가 줄지어 떠 있고 여객터미널에 승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. 전국이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에 들면서 국내 14개 공항을 출발하는 여객기 532편 가운데 360여 편이 운항을 중단했습니다. 탑승 수속 카운터 앞 대기 안내선에는 이렇게 결항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놓였습니다. 오늘 결항된 여객기도 50편이 넘습니다. 우리 뒤로는 다 결항되고요. 우리가 마지막이고. 일찍 출발한 비행기는 불안정한 기상 상태로 아찔한 순간을 겪었고, 다행히 비행기가 떠서 타운으로 왔는데 오는 도중에 비행기가 많이 흔들려서 좀 무서웠습니다. 제주와 부산 등 남부 지역은 항공기 이륙이 중단돼 대부분 승객의 발이 묶였습니다. 남편이 이제 내일 당장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당장 내일 업무에 차질 생길까 봐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거든요. 출근을 못하게 될까 봐. 힌남노 영향권에 본격 진입하는 저녁부턴 KTX와 SRT 등 일부 고속열차 운행까지 중단돼 장거리 이동 승객 불편은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. TV조선 한지은입니다.